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연말이고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아이들이 뭐 냉해를 입을까봐 아니면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것이 웃자라는 것 때문에 가장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 집 아이들은 거의 웃자람이 없어요. 아주 거의 이제 좀 색감만 조금 약간 옅어졌을 뿐 거의 뭐 아이들 상태는 그대로예요. 수영의 상태는 웃자람도 없이 거의 네, 이렇게 이제 웃자람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일단은 웃자람의 원인은 뭘까요? 웃자람의 원인은 햇빛이 가장 중요해요. 햇빛을 못 보고 아이들이 그늘에 있을 때 많이 웃자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분이 또 많았을 때, 과수분일 때 수분이 아주 많고 물을 많이 줬을 때 웃자라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또 온도가 높을 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장, 다육이들이 가장 웃자라기 쉬운 그런 시기가 여름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햇빛 치 부족해서 웃자라는 거를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거실 확장된 그런 베란다 쪽이에요. 확장 거실은 좀 이렇게 거의 거실하고 온도가 비슷해가지고 약간 따뜻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20도 정도 유지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모두 다 이렇게 창가 쪽으로 다 놔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또 남양집이라서 오후까지 빛이 많이 들어와요, 저 안쪽까지. 빛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지 웃자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12월 초까지만 물을 줬고요. 물을 전혀 안 줍니다. 2월까지는 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 아이들은, 한 다육이들은 물을 안 줘도 3개월간은 견딜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뭐 색감도 많이 변하지도 않았고, 거의 수영은 거의 그대로예요. 오히려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냉해를 조심해야 되는데 색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노숙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냉해에 걸려버리겠죠. 영하로 내려갔을 때는 아이들은 바로 냉해에 있기 때문에 냉해를 입고 나서 이게 회복되려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 방법. 네, 웃자람의 원인인 그거를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웃자람의 원인은 햇빛 부족, 과수분, 그리고 온도를 높게 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지금은 요즘 겨울에는 건조해요. 습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지만 않으면 웃자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이 햇빛이 부족하면 조금 이제 웃자랄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과수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저희가 햇빛이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웃자라지 않는 거 보면 물이 습기가 많다거나 아니면 온도가 높을 때, 이제 여름 같은 때.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리 거실이 온도가 높아도 20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20도 정도면 아주 적당하고요, 온도가.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같이 이렇게 이제 창가 쪽인 경우, 남향인 경우에는 걱정이 없어요. 거의 햇빛이 은은하게라도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햇빛이 안 들어오고 북향, 서향 뭐 이런 분들은 LED 등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설치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켜 두시면 좋죠. 은은하게. 그러면 이제 우짤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웃자람 방지하는 방법.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좀 서늘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저희는 이제 또 확장 베란다 이 거실이기 때문에 좀 온도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베란다보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는 이제 청소할 때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뭐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창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통풍을 시켜줘서 이 아이들이 뭐 병충해라든지 아니면 좀 환기를 시켜줘서 온도를 좀 낮춰줘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고 이렇게 채광을 해주고 채광 햇빛을 하루 종일 저는 은은하게라도 이렇게 창가 쪽에 놔둬서 거의 이제 아이들이 햇빛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초에 주고 이제 제 2월 말까지는 거의 물을 안 주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가끔 이 아이들이 좀 건조하다 싶을 때는요, 위에다 스프레이로 가끔 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건강함을 잃지 않을 거예요. 이제 뿌리에 닿지 않도록 그냥 위에 아이들이 잎이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프레이로 가끔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이 아이들처럼 웃자람이 거의 없어요. 웃자라는 일은 겨울보다는 네, 여름에 더 많이 웃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웃자라지 않기 위해서는 네,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창들이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창가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름이나 가을이나 그 봄의 강한 햇빛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햇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뭐 윗자라지 않고 이렇게 잘 네, 튼튼한 모습으로 잘 있는 모습이 아주 대견합니다. 네. 핑크 샴페인도 물이 많이 빠졌죠. 안쪽으로 좀 초록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 루돌프도 마찬가지고. 네, 샤넬로즈 참 색감이 이쁘죠? 아직 요거는 색감이 아직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러블리 로즈, 네, 흑장미, 이거는 석연화 금. 이금 아이들도 이거 호피복남금이거든요. 방울복남금, 호피. 이건 방울복남금. 오히려 겨울에 더 아주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원종 방울 복남금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는 샐러드볼 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겨울에도 울자람 없이 자라기 위해서는 창가 쪽에 유치해 주시고, 물을 아예 줄여 주시고요. 그리고 가끔 통풍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나 거실일 경우에는요, LED 등을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겨울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초보자분들께 아주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행복한 날 되세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